안녕하세요. 사랑바다부입니다. 오늘은 읽어주는 책 23번째로 햇살의 따스함과 귀코차 호수로 일일 소풍을 읽어드립니다. 햇살의 따스함. 에콰도르에서 지낸 1월부터 5월까지 매일 비가 온것 같다. 해가 없으면 추위를 느끼게 되는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햇살의 따스함과 고마움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6월이 되니 구름은 여전히 많지만 우기보다 훨씬 더 넉넉한 햇살과 함께 할수 있어서 좋았다. 비가 거의 없는 날이 열흘 정도 계속되니 산마을의 길들이 메말라 차가 지나갈 때마다 흙먼지가 구름처럼 일어난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곳 에콰도르에서 흔히 볼수 있는 돌로 만든 길이 있어서 먼지가 눈에 띄게 많지는 않으나 돌길이 끝나면 심심찮게 드나드는 차들로 먼지가 주변을 삼켜버린다. 산마을까지는 하루에 한번 아침 통학길을 위한 큰 버스가 있지만 주교통수단은 작은 트럭 짐칸에 타고 다닌다. 차가 설 때와 다른 차들이 지나칠 때에 먼지 구름을 피할 길이 없다. 이곳의 계절은 여름을 지나 가을에 접어든 듯 쉽게 볼수 있는 옥수수 밭은 깡마른 갈색 잎과 줄기만 남아있고 밀밭도 갈색으로 변하여 가고 있었다. 산마을의 한 대가족의 어른 호세는 비록 허름한 공간이지만 영어 교실과 아울러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클래스를 열수 있게 배려를 해주었다. 이곳에 와서 주님의 말씀도 나누고 기도와 찬양 그리고 기본 영어와 노래를 배우고 조촐한 먹거리를 나누는 기쁨과 사랑의 공간이 되었다. 몇 가정의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모이지만 이 집안의 살림을 맡아보는 큰 엄마께서 이들에게 숲과 간식을 제공하여 주셨다. 늘 생필품의 부족으로 있으면 먹고 쓰고 없으면 안 먹고 안 쓰는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절약이 습관화된 산마을의 삶. 이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약간의 생필품을 나누는 것이 전부이지만 이들은 기쁨과 고마움으로 화답하여 주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누는 삶에서 우리 모두는 너나 할것 없이 치유와 회복을 함께 누린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크나큰 선물이다. 나 역시 순수하고 맑은 이들의 삶을 나누며 많은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누리고 있었다. 이곳은 인근의 대가족 어린이들과 구성원들이 드나드는 곳이다. 큰 어른 부부에게 이 집에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허름한 공간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들고 나누며 대화의 장소로, 뜨개질의 장소로 사용되는 곳에 블록을 쌓아 아늑한 공간을 만들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었다. 지난번에 숙소가 있는 오타발로를 방문하였을 때 이야기를 나눈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너무 오래된 지붕을 이번 기회에 개조하기를 원하였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블록만 쌓기로 매듭을 지었고 이에 필요한 벽돌과 모래 그리고 시멘트 구입을 완료하였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가 되었다. 그리운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곳을 어떻게 섬겨 나아가야 할지로 마음이 무거워졌다.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나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시간들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며 어지럽히고 있었다. 주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발걸음이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옮겨지도록 저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가족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귀코차 호수로 일일 소풍을. 학생들의 방학이 시작되었다. 집에 가기 전에 산마을 학생들과 소풍을 다녀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마을 대가족 사람들도 이심전심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쉽게 결정을 하여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쿠이코차 호수로 일일 소풍을 다녀왔다. 25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쌀과 닭고기 그리고 샐러드 재료로 양파와 토마토를 가게에서 구입하였다. 인디애나 엄마들의 수고로 점심을 만들어 준비하고 작은 트럭에 몸을 싣고 즐거운 소풍길에 올랐다. 한 가정이 어린 아기로 인하여 산행을 포기하였지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산과 호수와 함께 큰 기쁨과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함께 즐기며 등산을 하는 동안에 보물찾기도 하고 찬양과 기도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잊지 않았다. 산행을 마치고 먹을 점심은 입구에 있는 가게에 맡기고 개인 소지품과 간식과 음료, 그리고 보물찾기 놀이에 쓸 생필품을 위주로 한 선물 등을 챙겨서 출발하였다. 참 아름다운 세계와 이를 함께 누리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린다. 이들은 평소의 삶에서도 높은 산을 어릴 적부터 자주 오르내린다. 주거지를 벗어나 산을 오르면 키우는 소, 양, 돼지 등을 몰고 산에 풀어놓고 풀을 먹게 한다.
이곳의 돼지들은 멧돼지같이 생기기도 하고 갈색의 돼지들도 있다. 주로 아낙네들이나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 정도의 어린 자녀들이 가축들을 산에 데려다 놓고 저녁이 되면 산에 다시 올라 집으로 되몰고 돌아온다. 그래서인지 아무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는 인디애나 식구들이 없었다. 오직 나 혼자만 힘들어하며 따라갔다. 어느새 젊은 학생들은 앞서 나아가 그들의 모습들을 볼수 없었다. 대가족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엄마와 아빠들과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만이 내 주위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즐거운 산행이 계속되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즐거움과 쉼을 안겨준 퀴코차우스. 주님, 감사합니다. 산행이 끝난 후 주차장 인근 풀밭에 앉아 맡겨놓은 점심을 찾아 함께 감사히 즐겼다. 대가족의 할아버지, 아빠인 큰 어른의 연주가 분위기를 돋우었다. 즐거운 산행을 마치고 산마을로 향한다. 좋은 쉼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불과 몇주 전에 5시간 동안 호수 주변을 둘러싼 산을 완주한 후 병이 났을 정도로 나에게는 힘든 코스라서 다시는 일주 산행은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다시 완주를 하게 되었다. 산마을 사람들은 무거운 짐과 아기를 등에 업고도 날듯이 빠르게 산을 탄다. 이들이 내 짐을 대신 져주고 내가 쉬고 싶을 때 기다려주어 함께 완주할 수 있었다. 산행 코스가 끝날 무렵에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어디에선가 아름다운 기타 연주가 들려온다. 주위를 살펴보니 길 위쪽 숲속에 아름다운 미소년이 멀리 호수를 내려다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함께 기타를 치고 있었다. 그 소년은 마치 천사와 같았다. 아무도 없는 숲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맑고 평화가 가득한 자태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그 소년을 바라보는 사이에 어느새 누적된 피로가 어디론가 사라져갔다. 제일 늦게 내려와 보니 준비한 음식들을 주차장 주변 풀밭에 흩어져 앉아 즐거운 점심을 나누고 있었다. 나도 그릇에 가득히 담긴 음식을 콜라를 곁들여 맛나게 먹었다. 식사 후 호숫가 주변에서 한두 컷 사진을 찍고 있으니 너도 나도 함께하며 사진 찍기를 즐기고 재밌는 시간을 마음껏 누렸다. 이제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들과 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깨달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빛과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며 기도드린다. 아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